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해봤냐면, 일단 CPU가 7600이 장착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B650 오로스 엘리트 AX 보드로 진행을 했고, 바이오스는 8월 16일자로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메모리도 별로 지금 의미가 없고요. 7600 장착했는데, 시니벤치 30분을 돌렸고요. 점수가 좀 많이 났죠? 예, 점수가 낮지만 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시네벤치 돌린 겁니다. 지금 이거 30분 도충 다 돌아갔을 때 최대 온도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CPU 전력 소비량까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W 썼네요. 시네벤치 돌릴 때 35W. 온도는 44.3도. 지금 실내 상온이 29.4도예요. 실내 상온이 29.4도인 걸 감안했을 때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온도가 44.3도. 특히 한 바퀴 돌린 것도 아니고 30분 돌렸을 때. 생각보다 괜찮죠. 점수가 좀 까이긴 했지만 이게 14,000점 정도 나오거든요. 순정 상태에서 돌렸을 때. 점수는 한 2,000점 조금 넘게 까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클럭을 낮췄어요. 클럭을 안 낮추면은 전압이 안 낮춰집니다. 클럭을 4,150까지 내렸고 순정 상태 대비 거의 한 1000점 정도나 낮췄어요. 1000점 정도나 낮췄고, 1000점이랜다. 1000클럭 정도 낮췄고, 전압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세팅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정도로 세팅했고, 전압은 제 메인보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최대 최저 전압입니다. 최저 전압. 이 정도 전압을 주고 구동하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그 최저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CPU의 성능을 하락시켰습니다. 강제로. 언더볼팅인데 극한의 언더볼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삼아만 해봤고요. 근데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저전력 세팅 하시는 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온도를 많이 낮춰야 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맞추실 때, 35W 전력 소비량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도도 그렇고요. 물론 온도는 오픈 케이스긴 합니다. 지금 오픈 케이스에 사용한 쿨러는 PRS 아사신 120SE 화이트 모델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 하더라도 온도가 많이 낮죠? 예. 이 정도면 기쿨다라도 기쿨 달면 온도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기쿨다라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도 남는 그런 전력 소비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세팅하는 거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보시면 제가 전압 계속 까면서 클럭 계속 내리는 영상 있을 겁니다. 자, 바이오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디스에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BCLK를 100으로 고정을 했고요. 레이시오 모드를 퍼 CCX로 했는데 의미는 별로 없고, 클럭 배수를 41.5배수. 이거는 이 수치는 CPU마다 달라요.
CPU마다 다릅니다. CPU마다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른 건안 건드렸고 CPU V-Core를 0.8V로 넣었는데 더 낮아지지 않아요. 0.79 안 들어가죠? 자, 0.8V가 지금 이 메인보드에서 쓸수 있는 최저 전압이고 그 최저 전압에서 들어가는 가장 높은 클럭이 41.5배수입니다. 제거 기준으로요. 다른 분들이 저랑 수율이 다르면 이 0.8V에서 좀더 높은 클럭이 가능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온도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해보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대충 제가 0.8V 넣어도 돌아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0.8V 넣고 클럭을 어디까지 내려서 뭐 적당히 한 40배수부터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부터 좀 올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럭 높게 잡고 전압만 까면은 부팅 안 됩니다. 시머스 클리어 하는 방법 꼭 숙지하시고요. 아무튼 재미삼아 해봤는데 나름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